내가 보여줄 수 있어요? 쳐들어오라고 해요. 전화번호 있어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아저씨, 간첩이야? 법을 좀 공부했습니다. 이제 웃겨봐요. 大家好, 쌈꼬이잖아. 쌈자리로와하오라. 깜빵을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창수입니다. 옆칸 다 비었는데 왜 여기서 똥을 싸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인천의 차이나타운의 삼류 양아치인 창수. 나 박창수야 이 새끼야. 너 나 몰라? 나 딴 데서 일 못 봐.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너 물벼락 맞을 자리 개새끼야. 너 하나. 지정 똥칸이 있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아우 매너 졸라 없어 이씨. 창수는 범인 대신 감옥살이를 하고 돈을 받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 시대 최고의 레지 장레지. 요즘 뭐라? 많이 바쁜가 보지? 통 얼굴도 안 보여주고. 한번 놀러 나와. 난 배달 때문에. 아유 여시 같은데. 나 총각인 거 몰라? 아 나 이거 누나 나보다 다섯 바퀴나 맞구만. 아 인간 박창수를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어? 데려다가 입혀주고 먹이는 게 누구요? 누구요? 머리를 때리면 바꿔. 아이씨! 아 진짜 나쁜 목요일 날 나온다며. 창수의 가장 친한 동생인 상태. 오늘 무슨 일이야? 목요일이구나. 기집한테 빠져갖고 이 쌍놈 새끼야 본벌을 잊어버리고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줌마 저 두부 위주로다가 세팅 좀 이렇게 좀. 야, 두부 먹으면 일거리 떨어져 이 귀신 같은 놈아. 어쨌든 빨리 드세요. 예 우리. 술 한잔 하고 기분 좋은 창수는 별 생각 없이 노상 방뇨를 하고 있는데. 오줌 누는 처음 보나. 출발 출발. 에티켓이 없어. 차 한 대가 멈추더니 한 남자와 여자가 내립니다. 하는지 봐봐. 존날 예쁘다. 몸매 봐라. 에 씨발 남자 있네. 타라고. 부부싸움이 제일 재밌어. 다 까발리겠다고.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 내가 회장님께 다 얘기할 거라고. 까놓고. 내가 너랑 몇 번 장가밖에 없잖아. 내 맘에 손 대지. 여자가 맞는 모습을 보더니 직접 나서는 창수. 이 미친 새끼가 진짜. 아직까지도 여자를 복수를 하란 말이야. 복수를. 그렇지. 이거 보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여 그거? 에? 가던 길 가라. 쫄지 않는 우리의 창수. 언어 뉘앙스 많이 건방들었네. 요즘 건달들은 여자도 패냐? 훈수를 두는데. 어? 얼른 빨리 일으켜갖고서는.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넥슬라이스에 마탱이 가버렸습니다. 우리 둘 다 개죽음 당하면 안 되잖아. 여자를 버리고 떠나는 도석. 도망갔지 이거. 아 씨발 쪽팔려. 씨발 당수에 당하다니. 아 아우씨. 이거 봐요. 아 아가씨 이거 100만원짜리야 100만원짜리. 어 이거 몰라 이거 나 여기다 줬어 이거. 난 몰라 이거. 100만원을 핑계로 여자를 계속 따라가는 창수. 그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근데 도대체 여긴 어디예요? 어쩌다 보니 오지게 이쁜 미영과 술 한잔 하게 됐습니다. 오지게 뻘쭘한 창수. 물 좀 한 잔 더 주세요. 아, 예. 가오 겁나 잡고 같이 술을 먹는데. 이 새끼. 겁 존나 많아가지고. 당신 뭐야? 아, 아까부터 제가. 꺼지라고. 꺼지라는 말에 진짜 꺼지는 창수. 오늘. 내일 줄게 내일. 어? 내일 줄게 내일. 어, 그래요. 들어가. 집에 가다가 술에 취해 혼자 남겨진 미연이 생각났는지 다시 포차로 갑니다. 여기 앉았던 여자. 어 갔어. 응? 라이터 두고 갔네. 그 옆에 테이블에도 데리고 나갔어. 뭐? 첫눈에 반한 그녀를 오지게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자 포기하고 집에 가는데. 너? 길거리에 앉아 있는 만땅 취한 미연을 보게 되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 왜 그걸 집에 데리고 가고 그래? 누추하게. 형님 오셨습니까? 오, 차고 나왔네. 네. 그 형이 그 인간적으로다가 포티 10% 뛰었다. 에? 안 세보냐?
맞겠지 뭐. 언제까지 남 대신에 징역 살아주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뇨? 알았어. 형이 이번에 기가 막힌 건수 하나 만들어놨다. 응? 걔들이 지금 시장 조사 중인데 그 3개월 작업하고 바로 잠수탄디야. 그때까지 푹 쉬다가 이번에 들어가면 2년만 살다가 나오면 돼. 알았어. 생각해볼게. 그래 그래. 이따 나와. 얘도 이쁜데 얘보다 훨씬 이쁘다고 보는데. 사실은 형이 어제 못했다. 너 형이 한 번 얘기하면 두 번씩 물어보지 말라고 했지. 나한테는 진짜 가당치 않은 여자다. 집에 도착한 창수, 미연이 있나 확인해 보는데. 안녕하세요.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어야지. 네, 안녕하세요. 뭐야 이 아저씨. 하루 종일 청소 시켰으면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지 않아? 아니, 근데 뭐 어차피 더러워 짓고 뭐하러 청소를. 한 통의 전화를 받는 미연.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네가 사심이 되고 쳐들어올래? 어제 때린 도석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저장하는 미연. 이 새끼가 배고파.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아까 그 전화한 사람 어제. 그 사람이 사심이 들고 쳐들어오면. 누가요? 어제 그 자식이요? 전화번호 있어요? 전화해요 지금.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정체가 뭐야? 삼류 양아치 건달. 냉장고는 마실 물 하나도 없이 텅 비었고. 간첩이야? 간첩으로까지 몰리는 창수. 예? 그거 무고죄예요,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을 좀 공부했습니다. 사기꾼이네 그럼. 딱 들켜버려서 할 말을 잃은 창수. 여긴 동네 노지다. 근데 사람 냄새가 나서 좋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난간 생각보다 좁아요. 세상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느새 미연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창수. 됐어요 이제. 이제 웃겨봐요. 네? 몸으로 웃겨봐요. 자, 하오. 썸고 있잖아. 썸자리에 넘어와 하나 하오라. 세. 깡. 세. 제. 성 없어요. 저는 그냥 창수예요. 얘도 성이 없어. 그럼 얘도 생일이 5월 5일입니까? 근데 이 근처엔 호텔 같은 거 없어? 네. 없어요. 그럼 하룻밤 더 자고 봐야겠다. 저기 저 옆에 호텔은 뭐지? 이쪽에 와서 자. 올라와서 자. 추워. 근데 아까부터 반말을 하시는데. 그럼 아저씨도 반말해. 가야겠다. 안 개체가 올라갈게. 창수 씨 참 착하다. 완전 긴장해버린 창수. 안고 싶으면 안 와도 돼. 아 저기 아무래도 내가 자꾸 그러면 내가 덮친다. 우리 멀리 도망가서 같이 살까? 잠에서 깬 창수는 미연이 없는 걸 보고 좌절하는데. 뭐해 거기서? 갔을까 봐? 꼬방 있으면 안 건 거지. 뭐해? 밥 다 됐는데. 네 나가요. 미연과의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는 창수. 같이 안 드세요? 이따가 먹을게. 어떤 관계예요? 그쪽 때렸던 그리고 당수. 아무 관계도 아니야. 어디 가요? 나 아무데도 안 가. 등번호 안 껴갖고 와. 기존에 하던 일도 그만두기로 합니다. 안 한다고. 나 이제 그런 일 안 하면서 살 거야. 아 이 새끼야 금방 못 올 것 같으면 그쪽으로 바로 오면 되잖아. 이거 받을 사람이 이 동네 사는 여자랑 차원이 틀려. 이건 얼마야 이거?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럼 이거로 줘요. 이거로 줘. 돈 걱정하지 말고 이거로. 아 형 이건 아니잖아. 무슨 반지냐. 이럴 줄 알았으면 여자로 태어날 거 그랬어요. 존나 예쁜 여자로. 아 그걸 봉투째로 주려고? 미쳤냐? 누가 여자한테 그걸 봉지째로 주냐? 아 당연히 그러지. 그걸 누가 모르냐 이 새끼야?
아, 꽉은 끼고 줘야지. 너 오늘 이렇게 화색이 좋으냐? 뭐 연기라도 구하 잡았었냐? 살림 차릴 것 같아. 뭐요? 누구냐? 그 섹시감이 누구요? 어? 야,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는 있는겨. 연 씨. 기쁜 마음에 집에 왔는데. 연 씨, 빨리 나오세요, 연 씨.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미연. 창수는 한순간에 범죄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창수. 무슨 너 우리 잡어? 낮에 사무실에 김영사 왔었대. 나 여기 있다 그러지 그랬냐? 그게 지금 동생한테 할 소리냐? 경찰서 가자. 어? 가긴 어딜 가?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숨어있냐? 지금 형이 다 뒤집어 쓰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나 잡수셔하고 들어가면 그 새끼도 고마워하겠네? 아니 씨발 내가 안 죽였다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연의 죽음을 알게 된 회장님은 미연을 죽인 범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떠도는 동네 아침이다. 내 눈앞에 데려와. 죽이지 말고. 지성파, 어? 그 새끼들이 지금 형 잡겠다고 난리가 났어. 걔네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 그 여자가 그 보스 이거래. 잔인하다 미친 새끼가 그거.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창수. 형 여기야, 내림대. 형! 너 또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았나? 커피 한 잔 마시자. 아직까지 담배 갖고 장난질 하냐? 이게 짭짤해, 형. 완전 암울모드가 돼버렸습니다. 어, 은정아. 도석은 자신의 입지를 점점 넓히려고 하는데요. 찾으셨습니까? 반도텔 카지노는 어떻게 된 거야? 지분 정리 다 했습니다. 네 단독으로? 회장님이 학교에 가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 미연을 죽인 범인을 빨리 안 잡아서 빡친 회장님. 너 뭐하는 새끼야? 양아치 새끼 하나 잡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잘해라. 너네 뒷조사하고 다니냐? 황천길 가는 거 순간이다. 맞은편에서 봤거든? 없어. 창수는 자신의 비상금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집으로 왔는데요. 미연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고. 도석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회 회장. 예. 예, 지금 수배 중입니다. 와, 나 그 새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와. 내가 누구 건데? 아, 그걸 왜 주워와가 죽은 여자 거를 뒤로. 위험해질까 봐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거 무슨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지 무슨 다 아, 벌써 어 형 어 얘도 존나 이쁜데 비밀번호는 맞아? 아니 가자 그럼 응 지명 수배자가 된 창수 형 그냥 미랑업자 사무실 가자 아 김치 맛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답이 없다 답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어? 어디 가면 형 수배 전단지가 도배돼 있어, 도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진짜 맛있다. 요즘 걔 여기서 밥 안 먹나 봐요? 나도 요즘 통 못 봤어. 어디 갔다 와, 시부놈아? 아니, 저 소주나 몇 병 좀 더 사올라고, 어? 소주 됐어. 너 얼굴 왜 그래? 아이고, 저 씨. 아, 형, 나 저 재욱이한테 좀 갔다 올게. 지금 보호자도 없어가지고 내가 가서 일 봐줘야 돼. 갔다 올게. 금방 올게요. 그럼 얘도 생일이 5월 5일입니까? 드디어 비번을 맞추게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자는 걸 아나? 창틀에 먼지 봐. 속다방, 민다방, 명다방, 곰다방. 어떻게 된 영문인지 창수의 위치를 알게 된 도석. 예. 아직 수배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 왜 죽였어? 내가 안 죽였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 조금 따끔할 거야. 상대가 누군진 알고 죽였어야지. 200번만 참으면 깨끗하게 네가 이긴 거야.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죽였어? 알았어, 내가 목줄을 걸고 죽였어요. 네, 맞습니다. 칼로 제가 목 쑤셔서 죽였습니다. 배 많이 고프지, 창수야? 자꾸 네가 안 죽였다 그러면 다음에 네 뭐가 짓다는 거야? 응? 아!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회장님 앞에 데려가는데 누가 저렇게 망가뜨려놨어? 뭐 하자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 다들 나가 있어. 회장님은 뭔가 이상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여기 너하고 나뿐이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 살고 싶습니다. 그게... 당신을 살인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 사람 죽인 거 아시죠? 경찰서 가는 거죠 지금. 창수는 결국 살인죄로 감방에 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출소를 하게 된 창수. 상태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누구 허락 먹고 장사하는 거야 아저씨? 아, 뭐야? 도석은 회장님을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석을 찾아간 장수. 여기 김도석 총재님 방이죠? 들어오세요. 아, 변사 있다. 내가 물어봐봐. 그 미연이 뭐냐? 미연이야, 이잖아, 미연이. 아주 훌륭한 분이 되셨더라고요. 어디 뭐 마땅히 다닐 데가 없어갖고 불편한지 몰랐는데 조금도 못 나가게 불편해갖고 못 다니겠으니 제가 뭐 많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섭섭치 않게만 좀 해주시면. 그리고 CD 한 장을 주는데요. 사건은 하나인데 범인이 둘이면 되겠습니까, 총재님? 벌은 제가 받았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들어가. 이런다고 회장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향수는 도석의 부름에 그의 별장에 찾아가게 되고 원본 파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합니다. 총재님 여기가 이제 개인 별장. 오늘도 초대해 주시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총재님. 좋은 거 갖고 계시대. 제 인생에 모토가 있습니다, 총재님. 비겁하게 사는 거. 10장 주십시오. 이거 원본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미 도석은 부하와 형사들을 통해 원본과 휴대폰마저 차단한 상태였죠. 총재님한테 10억 정도는 돈도 안...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군요. 되려 창수를 압박해오는 도석과 더 이상 추락할 곳 없는 창수. 둘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2013년 개봉한 창수였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임창정 배우의 연기력에 감탄하면서 봤는데요. 내용은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임창정과 안내상의 연기력이 모든 것을 잊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유무비는 더욱더 재밌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